소고기 좋아해요? 돼지고기 좋아해요? 삼겹살 되게 좋아해. 그리고 삼겹살 중에서도 껍데기 붙은 거, 안 붙은 거? 나는 기대기 조금 없는. 없는? 결혼하셨어요, 대표님? 네, 결혼은 했었죠. 했죠. 했죠. Say, see you.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되죠, 피디님? 오늘은 비브레츠의 곽양윤 대표님. 네. 고기의 신. 고기의 신. 고기의 신. 오늘 또 고기 이야기를 세이시우에서 처음으로 또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브레츠의 곽양윤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떨어져서 함께 됐어요. 맞아요. 얼굴을 보면서 인터뷰를 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대표님. 아,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저희가 좀 천천히 친해지더라도 네네. 그래도 이제 뭐 시간은 많으니까요. 이번만이 기회는 아니니까 오늘 편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시면 저도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또 고기에 대해서 한번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ay, see you. 자, 비브레츠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제가 보니까 그 유통업체와 이런 식당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이더라고요. 네네.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저희 비브레츠는 이제 외식업체 육류를 스타일링해주는 육류 공급업체들을 식당에 매칭해주는 미트테일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트테일러. 그러면 미트랑 테일러의 뭔가 합성어 같은데 고기를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맞춤 성장 입듯이 나에게 맞는 네. 그런 느낌으로 고기를 재단해서 유통한다. 그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식당들이 보통 네. 이 요리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네. 육류의 스펙이 다양해요. 가령 뭐 삼겹살만 예로 들어도 뭐 기름이 많으면은 이제 식품 가공용으로 쓰이고 네. 그다음에 적으면 보쌈용 적당하면 이제 구이용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고기의 부위가 다 스펙이 다양하거든요. 스펙하니까 참 우리도 참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네, 개개인의 그렇죠. 스펙, 피디님의 스펙, 뭐 얼굴, 몸매, 육류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고기의 스펙하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삼겹살을 놓고 봤을 때 기름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또 어떤 음식이 쓰이느냐 이게 또 다른 거잖아요. 네네네. 또 어떤 스펙이 있어요? 두께 뭐 이런 걸 스펙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일단 수율 이제 수율. 기름이 뭐 많고 적고 네. 그다음에 또 보통 빵이라 그래요. 네. 삼겹살이 뭐 큰 게 있고 또 작은 게 있고 사람도 왜 키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율, 크기, 그다음에 두께, 용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스펙이라고 그러는 거죠. 너무 고를 수 있는 게 다양하고 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도 사장님들께서 많으실 텐데 이게 어플로 과연 고르는 걸로 충분히 스펙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고기의 스펙을.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그 전통적인 그 방식을 완벽하게 녹여내지는 못했어요. 네. 네. 특히 이런 세절 요청이나 스펙 요청 사항들을 텍스트로 지금은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저희가 이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왜 다른 유명한 서비스들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는 서비스들 보면 채팅형으로 주문을 하는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그러면 사실 채팅으로 하고 전화로 하는 거랑 크게 편리함에 있어서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때요? 전화로 하는 게 또 네. 편하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전화해서 주문 받고 물건이 언제 오네, 언제 받았네. 그다음에 또 입금을 해야겠죠, 결제를. 그렇죠. 네, 그래서 결제 확인이 됐네, 안 됐네. 뭐 그다음에 또 반품 프로세스가 있을 거고. 네. 이런 복잡한 것들을 앱 내에서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편리하겠다. 어플을 통해서. 저는 그거 전에 그게 좀 궁금해. 어떤 게? 다른 데들은 보통 고기를 싼 값에 최대한 싸게 이런 식으로 납품을 해주겠다는데 여기는 역경매를 택했단 말이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주면 내가 그걸 맞춰주겠다. 삼겹살을 뭐 1톤 주세요 하면 삼겹살이 어떤 삼겹살이 올지 모르는 상태였을 텐데 딱딱 이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율을 해주니까 원래 안 그랬어요? 전통적인 방식이? 지금 이제 기존에 대형 축산물 플랫폼들이 많이 있어요. 네. 대기업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은 아무래도 쇼핑몰 형태다 보니까 네.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가령 같은 박스육이어도 식당에서 원하는 거는 뭐 키로수가 큰 거, 살밥이 많은 거, 적은 거 이런 걸 따져요.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 기존 서비스들은 뭐 창고에 입고되어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죠. 주문하면 선별 없이. 네. 정해져 있는 걸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있는 시스템들은. 근데 저희는 그거를 다 개개인으로 맞춰줄 수가 있는 플랫폼인 거죠. 그러면 더 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지금 있는 시스템들이 다 가격을 최저가다 뭐다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무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도매업체끼리 무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출혈 경쟁까지 가버리게 돼요. 네. 이제 무한 경쟁을 최저가를 약속드리진 않아요. 네. 약속드리진 않는데 대신에 저희가 공급업체 입점 제한을 시켜놓고 제한을 시켜서 뭐 지역별 품목별로 제한을 시켜놓고 그들을 경쟁은 하되 출혈 경쟁을 막는 거죠. 출혈 경쟁을 막음으로써 그 도매업체들도 이제 좋은 품질의 육류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적당한 가격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 고기는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당한 가격을 지불을 해야 마음에 드는 고기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Say, see you. 대표님 많은 품목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육류를 선택하셔서 사업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그 이제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일단 제가 교육 쪽에서 이렇게 잠깐 플랫폼 회사에 있었어요. 2년 동안. 네. 그 전국 선생님들 상대로 강의를 하고 다녔었는데 거기서 경험했던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마장동에서 30여 년간 계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게 이제 고기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하고 플랫폼하고 합쳐지면서 이 미트테일러가 탄생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합쳐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되셨군요. 네. 운명과 같은 직업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비브레츠의 이제 향후에 어떤 목표가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런 거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네, 저희 비브레츠의 시작은 이제 그 지금 보면 4차 산업혁명이다, 뭐 혁신이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좀 소외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첫 번째 서비스가 미트테일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게 저희 비브레츠의 목표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왜 소외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기존 축산물 대형 플랫폼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중소 유통업체나 식당들은 그거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미트테일러를 역경매 방식으로 고안하게 된 거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중소 업체들도 이제는 같이 참여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드신 거군요. 네네. 자, 대표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즐거웠는데. 저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즐거웠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오늘 아쉬웠던 부분 혹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돼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이 다음번에는 또 궁금하다. 나는 이 업체를 또 한 번 더 인터뷰 해줬으면 좋겠다. 많은 좋아요가 또 쌓이면 대표님과 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안 쌓이면 못 만나나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어때요? 고기는 먹어야죠. 고기는 먹어야지. 만나야 된다. 네, 고기는 먹고 나서 그때 얘기하시죠. 그러면 저희 먹방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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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Say, see you. 자, 마지막 공식 질문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비브레츠는 땡땡땡이다. 땡땡땡을 완성해주세요. 네, 비브레츠는 스타일링을 해주는 회사이다. 스타일링! 어떤 거의 스타일링? 육류의 스타일링을 얘기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뭔가 고급스럽다. 고급지다. 좋다. 그렇죠? 대표님 좋은데요? 그 육류 도매업체를 스타일리스트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식당들이 스타일링을 받는 고객들. 좋다, 좋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스타일링을 해주는 회사인 거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고기의 스펙을 말하면
유통업체에서 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맞는 옷을 입혀줄게 네. 해가지고 고기의 스타일링을 완성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대표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보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